keep looking for something I can't get. Broken hearts lie all around me and I don't see an easy way to get out of there. Her diary sits on the bedside table. The curtains are closed. The cat's in the cradle. And who would have thought that a boy like me could come to this. 안녕하세요. 골사기 텐팁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우리 그 사면, 번면 절취하는 방법을 좀 영상을 올려보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해서 이제 해보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번면 절취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절취하기 위한 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뭐 필요한지 오늘은 그 번면 절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연장이 뭐뭐 필요한지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면을 잡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은데 지금 번면 절취하는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서 기존에 지금 여기는 10m 소단, 그 다음에 5m 그 3단, 그리고 2m 이래서 각 토탈 그 27m 이제 번면을 내려갔는데 여기는 누가 암질과 토질이 안 좋아서 기존 우리 토사하면은 1:1.5죠. 1:1.5 구배로 통상적으로 잡는데 여기는 1:1.8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뭐 야리가다나 뭐 구비자로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대충 감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씩 1:1.8이라는 구비를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조금 그 생소한 구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감을 잡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좀 하다 보면 또 금방 되죠. 그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번면을 칠 때 꼭 우리가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은 여기 라카, 그 다음에 줄, 그 다음에 줄자, 그 다음에 이 철근입니다. 철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쓴 건데 오늘 하도 많이 쓰고 또 우리 그 영상을 한번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어제 라카칠을 좀 해서 모양새를 좀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 그 번면 절취하는 방법에 앞서서 이제 우리 번면 절취하기에 필요한 그 도구가 이제 그 철근과 줄, 그리고 줄자, 그 다음에 라카, 그 다음에 구배자가 그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망치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 망치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이 점이 우리가 놀이 하단점 그 측량점이라 보고 이거를 그 철근은 어디 쓰냐면은 이 측량점을 그 유실이 안 되고 계속 이 점을 살리고 알고 가기 위해서 이 철근을 씁니다. 사용할 때는 무조건 요거 철근으로 박는 걸로 고추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풍암이라든지 땅이 야물간 데는 박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카칠로 표시해놨다가 범인 절취한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묻혀서 뭐 점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이 만든 겁니다. 단연간 다 해보니까 또 답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줄은 우리가 체인별로 번면 체인을 할 때 보면은 10m 체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전형을 끌 때 눈으로 보고 줄을 끊는 것보다는 줄을 이렇게 매어서 저기 보이죠? 매어서 이렇게 줄을 이래 매가지고 이 선형을 볼 수 있고 라카치를 이제 절토를 하려면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줄입니다. 이 줄을 내가 이래 또 써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체인이 10m니까 두 체인, 세 체인 한다고 보고 한 너무 길어도 좀 힘들어요. 이제 다시 하고 난 뒤 다 정리해 놓기도 힘들고 해서 한 35m 줄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고 자, 이 자도 필요합니다. 이 자는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번면을 이제 하단할 때, 지금은 이제 번면 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 어디 쓰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번면 하단을 찍어 놓고, 예를 들어 30이 내려간다 할 때, 여기 이제 이 점을 사지 놓고, 여기를 옆에를 까서, 이제 뭐 높이가 얼마나 깠는지 대충 자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를 어디 쓰냐면은, 나중에 이 점을 사지 놓고, 이제 번면이 뭐 소단이, 매당 50이다. 매당 50이다 하면은 이걸 이 점을 살리는 데서 이렇게 당겨서 매당 50을 해서 뭐 이 자리에 뭐 돌을 한 개 수직으로 놓는다든지 해서 하면은 이 놀이 그 끝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철근을 또 한 개 가져와서 여기다 박습니다. 그러면 측량이 필요 없죠. 이 점이 이 점의 기점으로 해서 내가 다음 단 이제 스타트 점을 내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하단, 번면 하단, 소단점을 레벨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그 뒤에 영상에 제가 올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번면을 절취를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철근.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추 때 이런 거 믿을수도 안 되고, 라카로 표시해 놓은 거, 점 이거, 우리가 번면 절제하다가 돌 한 개 몇 개 흘러, 흙 조금만 흘러내리면 점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철근 꼭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우리가 이제 번면을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위에 그 상단점, 경계점을 넘어서 이제 스타트점에 그 야래가드를 매줍니다. 뭐 몇 대 몇으로 쳐라라고 기준틀을 박아주는데, 그걸 해서 이제 어떻게 치느냐, 물량부터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없애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구배가 나왔으면은 거기서 이제 이 철근을 받고 뭐 이리 그 과정은 뒤에 문제인데,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어느 선에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상단에는 어떻게 말아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번면을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연장은, 이거는 뭐 현장에서 측량을 해주고 현장에서 그 공구를 대주고도 뭐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점을 제대로 살리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그 관리자가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정리를 하다가 그 측량점이 없어져 버리면 또 찍어달라 또 찍어달라 하기도 솔직히 뭐 그분들도 많이 바쁜데 뭐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번면을 절취하면은 하단점이라든지 스타트점은 한 두 번에서 이제 끝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지, 두 번 이상 넘어가 버리면 조금 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철근은 정말 나중에 그 가정 번면 치는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철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게 됩니다. 요 정도로 하고, 계속 이 번면 영상을 올릴 수는 없어요. 올릴 수는 없고, 하여튼 중간중간에 제가 이 번면을 시작을 절취를 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면 참 좋은데, 지금 당장 이제 번면을 절취하는 부분도 없고, 번면 절취가 다 끝났고 해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번면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현장 이제 내에 그래서 설명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